정말. 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 한적한 마을에 나왔어요. 마을에 나왔는데, 여기 나온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괜히 오지는 않았겠죠? 자, 여기 그냥 일반 주택이에요. 주택에 다육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 여러분, 딱 보시오. 엉터리 다육맘 농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야, 진짜 말 그대로 엉터리로 해 놓으셨어요. 근데, 야, 다육이는 관리를 엄청나게 잘 해 놓으셨네요. 자, 여기 보시면, 그냥 동네 골목이에요, 여기. 동네 골목인데, 여기 동네 골목에다가, 요렇게, 그것도 집 마당에다가, 요렇게 다육이 매장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취미로 키우시면서 다육이도 판매를 하세요. 자, 유튜브에 엉터리 다육맘, 요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다육이 판매. 야, 이것도 간판 하나 하시지, 진짜 엉터리로 해 놓으셨네. 자, 그리고 요거 이렇게. 이동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국민이들 이렇게 해놓으셨고 이렇게 보세요. 게다가 선물 포장도 다 해드려요, 사장님이. 그리고 요 안쪽에 화분이랑도 다 있고요. 자, 대문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입구를 만드셨어요. 자, 상세 주소는 달총이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야, 진짜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다가.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자, 요쪽에서 이제 분갈이를 하고 하시나 봐요. 자, 그리고 요쪽은 이제 댁으로 들어가시는 현관 입구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시다시피 요거 지금 요렇게 해 놓으셨는데 난방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난방하는 거랑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개인 집 마당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취미로 키우시는 건데 개체수가 원체 많아지시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씩 판매하시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민이 아가들 여기 담벼락에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가정집 같으면 그냥 여기가 그냥 담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마당, 여기 보시면은 마당 앞에 수도시설 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러블리 로즈랑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얼큰이로 잘 키워두셨죠. 근데 마당에서 이제 차광을 지금 해놓으신 상태인데 여기 구석탱이에 있는 아이들, 햇볕이 좀 덜 보는 아가들 조금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지만은 아유, 이게 웃자란 아이 없이 그냥 잘 키워놓고 계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종류도 그래도 조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자, 그리고 여기 합식. 자, 멘도사 하고 화재하고 합식해 놓은 아이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담장 대문 옆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여기는 이제 하월시학과 아이들 이렇게 놔두셨어요. 햇볕을 조금 덜 봐도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쪽에도 국민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계단을 해서 올라오시면 뭐 콩분부터 해서 준비는 해 놓으실 건 다 해 놓으셨어요. 그냥 엉터리 하시는데 그래도 그냥 잘 해 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안쪽에. 그리고 환기를 위해서 대형 선풍기를 이렇게 돌리고 계시죠. 자, 이렇게. 그냥 취미로 이렇게 키우시기도 하시고 동네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동네 분들한테 소소하게 그냥 판매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 바구니에다가도 이렇게 합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데, 야, 정말 이거 아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입구 들어서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콩분도 종류별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셨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런 큰 화분들도 다 있습니다. 자, 화분 넓은 대접 화분이랑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해 놓으셨고, 자, 이렇게 수제 화분도 여기에 준비가 돼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야, 이거 그 여러분들 딸기 겨울에 여기에 담아져가지고 수북히 담아가지고 판매를 하죠. 고기 딸기판 그거에다가도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아이들
요아이들이 메인인가 봐요. 예, 화분에도 식재를 많이 해두셨고, 자, 포트에랑도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은 뭐, 비슷비슷하네요. 예, 요즘에 이제 판매하는 가격하고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모닝듀 쌍두가 8,000원 이렇게 팔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선인장 아가들도 이렇게 축전하고, 요 아이는 뭔가요? 여기 눈꽃 선인장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홍등도 보이고, 뭐 웬만하면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벽면에다가 이렇게 선반을 대가지고 이렇게 해두셨고, 장식도 장식이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종자포트 아가들 이런 것들 이렇게 그냥 편하게 동네 분들 편하게 그냥 식재해서 키워보실 만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준비를 좀 해놓으셨네요. 자, 여기는 뭐 오셔가지고 뭐 차 한잔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육이도 구경하시고, 자, 그리고 드림캐쳐를 이렇게 군데군데 달아두셔가지고 오, 이쁘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자, 진짜 엉터리로 해놓은 건가요? 이게 아닌가요? 아, 근데 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엉터리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엉터리로 해놓으신 건 아닙니다. 이거 환기도 잘 돼, 시설도 잘 돼 있고, 요거 보시면 투명 아크릴로 해가지고 천장에다, 그리고 50% 차광으로 해가지고 그늘막도 이렇게 다 쳐두셨어요. 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 멀리까지 나왔습니다. 천안이에요, 여기는. 예, 천안. 상세 주소랑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오셔가지고 다육이 한번 이렇게도 키우고 계시니까 한번 구경 한번 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